탈출할 생각은 없었고, 난 북한이 좋다고 생각이시니까. 근데 단지 배고프니까. 한번 그 산꼭대기에 무슨 콩밭인지 문밭이 하나 있어서 그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,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내려다보이는 게 도문 시내가 보여요. 담배밭에 들이가서 밤이 되길 기다리는 거예요. 이제 그때는 그 풀벌레 울음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렸어요. 조용히 있는데 혹시 경비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. 얼마나 있었을까? 가자. 내가 너무 이게 좀 주저하는 것 같다. 그 공포 두려움 그까지 지금 강에 들어가는 거지. 강이, 북한 쪽은 강이 이렇게 깊지가 않더라고. 쭉 뛰어가는데 중국 쪽에 가니까 툭 떨어지더라고. 어쨌든 헤엄쳐서. 이제 달라고 북극성 곧땅 밑이 되더라고. 저걸 보면서 이제 가는 거지.